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석입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빨간불을 켜낸 우리 시장입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서 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강했고요. 또 간밤에 유럽과 미국 시장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보다 일찍 부양책에 서명을 했고요. 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동결과 함께 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통화 완화 정책 유지의 의견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웃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시장 시그널 저희와 함께 포착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하채기, 최충성, 허반석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전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였었고요. 나스닥 시장도 상당히 군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을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하고 조금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면 21선에 걸쳐 앉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분 봉상으로 잠깐 쪼개서 좀 보게 되면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 하단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 다시 하락세 때 상단을 회귀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여기에서 저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충분히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3월 들어서면서 2월 21선 자리대를 안착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좀 보게 되면 상단 자리대의 저항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자리대를 회귀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스닥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찾는다라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060포인트예요. 3060포인트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은 3100포인트 언저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뭐 21선 부근이에요. 이 3060포인트 자체가 21선 부근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3100선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930포인트입니다. 930포인트 자리대가 여기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21선 언저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여줘야지만 945포인트 자리대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좀 탄력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었고 국내 기관 쪽도 연금이 그 매도가 세가 좀 나왔었었는데 개인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집계로는 매수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보게 되면 CFD 계좌도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과세에 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러한 계좌도 일단 개인 자금으로 좀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부분들 자체는 개인 쪽의 매출로 그 개인 쪽의 수급으로 좀 잡히지 않고 외국인 쪽으로 좀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도 집중력이 좀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금이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까지도 일단 종목별 장세는 계속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의 트레이딩 전략도 같이 전해주시죠. 예, 동시만기가 이제 잘 끝났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 쪽은 1조 7천억대의 대량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연속성이 좀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어제 동시효과 때의 매도가 좀 많았었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전히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좀 커버해주고 방어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이 좀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월 16일 날을 고점으로 좀 기록을 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좀 뭐가 있을까를 좀 보게 되면 철강 쪽과 금융 쪽 그리고 통신이나 화학 이런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내수 섹터들에 있어서 이 매기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의 종목군들, 뭐 산업재 쪽 섹터들, 그다음에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이 기간 동안에 매수를 해줬지만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몇몇 종목군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는 좀 많이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주가의 수준은 박스권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밀리면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죠. 15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외국인도 물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많이 빠져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낙폭과 대형으로 좀 종목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만 원대 중반 자리 때까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못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어요.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쪽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좀 중간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성장 섹터인 LG화학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주가 수준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밀려내렸던 부분들이니까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라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보다는 당분간 좀 더 박스권역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좀 많이 해줬지만 혹은 기관 쪽에 있어서는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여전히 뭐 종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낙폭과대형 종목군들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지수가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낙폭과 대형 종목분들이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IT 섹터들이 많이 빠졌어요. IT 소부장 쪽 섹터들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 종목분들의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쪽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5G 쪽도 많이 빠졌어요. 5G 쪽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들 종목분들도 이제는 바닥을 좀 봐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등 타이밍을 조금 더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5G 쪽은 계속 투자를 할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5G 종목분들에 있어서 많이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5G 쪽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한번 타이밍을 좀 조율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안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슈퍼사이클 얘기가 좀 계속 나오죠. 반도체 쪽. 비수기에도 매출이 좀 늘어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쪽이라든가 소재 쪽 이런 쪽의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그 부분들이 원익 IPS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원익 IPS, 테스 뭐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테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심텍이라든가 뭐 후석 뭐 이런 기업들도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도 보게 되면 2월 달에 중국 쪽의 굴삭기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서는 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아니면 현대 건설기계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흐름들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종목분들이나 두산밥캣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같은 경우 오를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12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해주면서 다시 3000선 위로 올라오고 코스닥도 2%대 상승으로 121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매수해주고 있는데 어제 양시장 앞에서 매수 규모가 2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연기금은 50거래일 연속 최장기간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는데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는 흐름이었고요. 밤 사이에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올랐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뉴욕 선물 지수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 쿠팡이 상장했죠. 상장 첫날 40%대의 상승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5%대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관련주들도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나란히 빨간불이고요. 삼성전자는 3년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매수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1.3% 오르면서 83,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2.5% 상승으로 14만 선 다시 넘어섰습니다. 14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2.5% 오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GM 2공장 건설 등 미국의 5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96만 3천 원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네이버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쿠팡 상장의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도 재평가 움직임이 일고 있죠. 증권가에서는 네이버 목표가 상향 조정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오르면서 39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0.8%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 오늘도 2차 전지주들 강합니다. 3% 넘게 오르면서 7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가까이 오르고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2% 넘게 오르면서 48만 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네요. 1.2% 상승한 3,0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0.75% 오른 91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빨간불을 켜놓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대 강세입니다. HLB 0.6%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8만 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1%대 상승으로 29만 9,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0.9% 강세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2차 전지주도 어제의 오름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2.87% 오르면서 17만 1,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0.5%가량의 상승, 시젠 0.3% 소폭의 상승으로 1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는 가운데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끝내고 그 전날 좀 뜬금없이 우리나라 증시와 호주 증시만 아시아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선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콜 옵션 베팅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지 않을까 했던 부분, 그리고 10년물 국채 입찰이 잘 끝났다는 부분에서 이제 금리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를 시키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의 그 주가 흐름과 나스닥의 지수 흐름이 거의 뭐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스닥이 전일 이제 중심 가격 정도 되는 21선 부근에서의 이렇게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기술적으로 추세 단기 추세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단기 추세를 벗겨놨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상단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 최근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면서 만들어진 구간이 3,085포인트에서 3,1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일단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거기서 조정이 조금 받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상승한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만들어진 코스피 고점 추세대를 그어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추세대가 이제 조금 그 단기적인 관점보다 약간 중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이 추세 흐름인데 이걸 벗겨낸다고 하면 박스권 상단까지 시장이 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좀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4월 초부터 해서 1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 그때부터 해서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뭐 상승 추세 있는 종목들 중에서 눌림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잡아가시는 전략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제지 쇼티지 그리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1차 가공되는 그런 상품들이 쇼티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고 기업 실적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종목들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그럼 문의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이 프리스티지 바이오입니다. 이거 어제 상장한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네요. 이게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치보다 상장할 때는 이제 이런 저런 것들 좋은 부분들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이제 상장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붙여서 좀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게 좀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시세가 좀 굉장히 좋게 나와줬다가 지금 조조 거의 상장한 시가 부분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작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시호가에서 딱 시작하는 그 시초가가 이 굉장히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들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시초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만들어진 종가와 시가 그리고 고점 저점 이런 부분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기적인 추세를 전환시킨다 하면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오로직스 역시 그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은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날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대한 저점에 분할 매수로 잡게 되면 웬만하면 수익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들어온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상장하자마자 계속 쭉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간간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상장 첫날 이후는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봉으로밖에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신규 상장주들은 좀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부분 돌파한다면 여기 저항권이죠. 지금 15,000원 부근에 VI가 발동되는 구간인데 이 구간 돌파해준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전고점까지는 나와줄 것 같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13,5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인데요. 메리츠 증권 물어보셨네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퍼로 따져봐도 뭐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뭐 증권주들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금융주들이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풍부한 유동성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좀 전에 시황 설명드렸다시피 시장이 이제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고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글로벌 증시 역시 지금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따라서 지금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 행진 선진국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이제 아시아 다른 증시들 역시 따라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메리츠 증권에 대한 이제 메리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 상승에 대한 뭐 수익률 증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작년에 나온 실적 뭐 이런 것들 본다 하면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5,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하기에 괜찮다, 조정이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 금융주들, 은행주들도 그렇고 메리츠증권 역시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쪽 섹터들이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올랐다라는 부분,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해운주들이나 지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정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지금 많이 싸진 종목들로 이렇게 수급 좀 이동할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고요. 내릴 때마다 천천히 분할로 뭐 한 4,000원 이하까지 모아보신다면 이후에 시간 지나 보신다면 한 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은 이제 뭐 파운더리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 2019년도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코로나19로 이제 두드려 맞았는데 바로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매수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5만원 이탈할 때 매수를 좀 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저는 여전히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제 3분기까지 해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뭐 시총 2조 3천억이에요. 4분기 실적까지 실질적으로 결산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생길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역시 작년도에 이어서 이쪽 파운드리 반도체, 전력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분명히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아직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 트렌드 안에 내려오고 있는 구간에서의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반등 정도 노리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추세 전환하고 상방으로 돌리는 시점에서는 다시 눌림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추가적으로 다시 잡아도 무난하니까 DB 하이텍 보유하신 분들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음봉이 내려올 때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적 받쳐주고 저평가 여전히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업사이드로 20, 30%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식에 나와 함께했습니다.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르고 있는데 시장의 방향과 조금은 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보험과 은행 업종이 오늘은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최근에 1140원대로 급등을 했다가 어제 오늘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6원 20전가량 내리면서 다시 1130원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29원 90전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KB금융이 되겠는데요. 뭐 최근에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금융주들이 좀 수혜를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채 금리 쪽이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도 또 ECB 쪽에서의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정책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향을 좀 받으면서 시장은 좋아지고 금융주들은 좋지 않은. 그래서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B 금융 같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매수 타임이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현재 보시면은 5인선이 깨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에 의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낫겠다 말씀드리겠고
나는 또 이제 한 템포 조금 더 늦춰서 가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눌림을 좀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제차 또 상승 흐름을 또 만들게 되면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화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그 가구 관련된, 그 건자재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거에 많이 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좀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좀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동화기업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또 작년부터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이 부분에서 매물이 좀 이루어져가지고 좀 밀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을 통해서 밀려 계셨던 분들은 정리를 좀 하는 게 맞겠고요. 또 여기에서 좀 들어갔다가 상승세가 제한적으로 나와서 다시 또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특히 최근에 물려받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잭팟이 좀 커졌다라 해가지고 포스코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또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1조 2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발표를 했어요. 유럽하고 한국의 뭐 생산 거점을 좀 확보를 하겠다라고,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한 5,500억 정도 투자, 뭐 응급재 같은 경우는 이 공장에서 한 1,200억대, 그 다음에 유럽 생산 쪽에서 한 3,000억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앞으로 뭐 전기차 이런 것들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렇게 성장한 종목들, 뭐 성장한 섹터들, 테마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또 쉬었다 가는 게 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시가총액 그리고 자산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재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덩치가 좀 커졌다. 그래서 거품이 조금 끼어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품이 끼어있으면 당연히 추후에는 그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야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눈에 확 띄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또 시장이 꺾이게 되면은 그동안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반 하락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기다려 보시되, 지금 만약에 뭐 184,500원 정도에서 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그때 밑에 173,000원 정도 매수하신 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큰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어떤 호재라든가 이런 걸 묻고 계속 거기서 가져가셨다가는 추후에 정리를 못하셔서 또 다시 또 손실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시장 계속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시장 모두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니까 개인들은 적절하게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 코스닥 쪽은 또 반대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를 사들이고 코스닥 쪽은 또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쿠팡의 대규모 물류 투자 소식에 이 쿠팡 물류센터 공사업체인 한국전자홀딩스가 상한가에 지금 장 개장하자마자 안착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종목 시그널과 함께 이전에 2월 19일 도전 종목이었던 애니능률이 굉장히 놀라운 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다시 좀 빨간불 켜고 있는데 이 종목 포함해서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IEA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구간입니다. 기존에 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지금 좀 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만약에 좀 손실 구간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손실을 좀 줄여서 비중을 어느 정도 관리해 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동 1,500원은 좀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그려가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좀 돌림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야 이 종목은 좀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고 경계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하단으로 빠져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경계하시고 차분히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웅진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일단은 지금은 물량을 덜어내는 자리예요. 지금은 흐름을 지켜보는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뭐 매수를 좀 하셨거나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나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챙길 거 챙기고 손실폭을 줄여서 어느 정도 좀 비중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꼭대기 자리에서 좀 하단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뭐 단발성 있는 테마로 좀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일단 제우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뭐 흐름이 양호합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 뭐 소부장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짧게 뭐 하루아침에 단발성으로 단기성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반도체는 뭐 아시겠지만 급등락이 심하게 발생한 종목도 아니고요. 테마로 인해서 뭐 몇백 프로를 뭐 1, 2주 안에 달성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면서 일단은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고 지금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제우스 관심이 만약에 있으셨다면 일단 지금은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끌어갔을 땐 끌어가시더라도 전고점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을 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재접근 이거를 반복하시면서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는 아시겠지만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뭐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지금 끌어가실 땐 끌어가시더라도 일단은 상승하락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32,000원, 32,500원 저 구간에서는 좀 덜어내고 다시 눌림 잡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시면 복리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애니능률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간부터 일단은 150%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은 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등락이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뭐 자리도 자리였는데 사실 뭐 테마와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 테마가 좀 묶이면서 더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흐름, 지금 상황에서는 양호하나 이제 각 속도를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수 초입에서는 뭐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는데 이제 살짝 미어가기 시작을 했죠. 살짝 꺾이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만약에 정말 기술적으로 5일선 지지 받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뭐 5일선
바로 이탈되면은 바로 커팅하고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되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는 점 좀 명확해하시고 만약에 매도 대응을 못하셨거나 그러시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 대응을 못하셨거나 그러시다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좀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한번 이제 추세가 잡힌 종목은 다시 눌렸다가 반등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자리에 조금씩 좀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애니용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뭐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네, 일단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이전 도전 종목이었던 애니능률 150% 수익률 달성했는데 이와 함께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과연 또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서울식품, 오늘은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식품 관련주 상장가도 있었고 식품 관련해서는 곡물가나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쿠팡이 아니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잘 염두해 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매수가 지금 500원 구간인데요. 500원 구간 천천히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낮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차트를 좀 분차트가 만들어가고 있죠. 500원 구간, 뭐 490원 구간, 이 구간 사이에서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구간에 뭐 짧게 전고점 정도, 550원 정도 짧게 대응을 하시고 전고점 넘어주는지, 뭐 이 종목도 이 종목인데 지금 쿠팡 관련된 이슈도 조금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쿠팡 관련주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손절가는 400원 구간입니다. 조금 넓게 잡았는데요. 사실 박수가 오늘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구간에서 좀 잘 모아가고 최종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서울식품입니다. 네, 오늘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서울식품입니다. 지금 현재 500원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좀 진입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손절가는 400원선 지금 박스의 하단 구간이네요. 400원 그리고 목표가 550원 이렇게 잡아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보유자 영역이다 관망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이제 신규 접근에 대해서 조금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이 조금 더 나올 때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저점 이후로 따박따박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수급도 양호한 측면이기는 하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괜찮다고 모든 시그널들이 좋다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횡보하였던 가격대가 8만 5천 원 언저리였고 그리고 최근 급등 이후에 1월 10일 어간부터 상방을 조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총액 자체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적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명보험사보다는 손보사 쪽에서의 이익률 개선이 조금 더 눈에 띄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망이 말 그대로 좋습니다. 차트상 조금 고점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관망 또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 올해 1분기부터 순이익 증가하는 경 사실이다라는 보고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1년도 총 영업이익도 양호할 것이다
1분기 순이익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29.5%의 이익 증가를 실현을 했고 올해도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증가는 무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손해율이 80% 하락했고요. 보험이익은 15% 증가한 것이 올해까지도 이어서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삼성생명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급이나 앞으로의 이익 측면, 특히 1분기에도 나타날 그러한 영업이익이나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차트상 조금은 조심해야 할 자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포함을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왔고 국내 증시의 상승,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앞으로도 DRAM 가격 상승 속도 시장 예상치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NAND 가격도 2분기 중에는 반등이 거의 기정 사실화 대한 부분, 그리고 3분기부터는 강한 상승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조정이 받을 때는 함께 조정을 하고 지수가 조금 강할 때에는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특히 반도체 대장주들 위주로 올려줬던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지수의 흐름 따라서 장기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와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난 2월 1일자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 정도의 밑꼬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별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뭐 반도체 영역도 그렇고요. 2차 전지 영역도 그렇고요. 신재생에너지 섹터도 그렇고요. 뭔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할 섹터는 분명하게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움으로 남겨져 있죠. 너무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것, 따라 들어갔을 때의 조정 시 그 손실 구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조정할 때의 신규로 접근할 때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한 또는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도 그렇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섹터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함께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SK하이닉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상승에 나갈 때 매수한다는 마음보다도 조정 시에 차곡차곡 따박따박 모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다가 조정 시, 이번 주처럼 조정 시에 매수하실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이닉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면 이제 패션 쪽으로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패션 그리고 화장품 수입 브랜드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에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 패션 업계가 그렇잖아요. 국내 패션과 생활용품 부분 일부 감소하는 영향이 지속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진은 하나 견조한 해외 패션 실적이 국내 패션 부문의 그러한 조금 미미한 이런 부분들을 커버리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0% 이상 쪼그라들었는데요. 다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 700억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추정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9년도 총 영업이익 845억 원이었고요. 18년도 총 영업이익이 555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간 언저리인 700억 원을
올해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시그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15만 원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나는 오래 기다려도 좋은데 이 기업 살아날 거다라고 오랫동안 항공주주를 저가에 매집했던 것처럼 이 기업을 앞으로 살아날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마찬가지로 단기 고점을 조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삼성생명 차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부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매수하기에 나빠 보이지 않고 이 기업도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그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3월 9일, 3월 11일 이때가 이 기업도 추세 하단부에 맞닿아 있어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기 좋은 기업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전략들 자세하게 다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고점 대비 좀 꼬리를 달고 상승분을 약간 반납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입니다. 1.28%가량 상승이고요. 개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 좀 1,100억 원가량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인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고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수신 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